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는 하나님,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는 왜 염려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왜 염려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참새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새나 들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앞날에 대한 염려보다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